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벤슨의 신작 네. 딜레이를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촬영이 끝나면 은총 씨가 투어를 가게 네.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일주일의 시간이 있긴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은총 씨랑 저랑 이제 이 투어 전에 마지막 촬영인데 네. 이 마지막 날 명 이펙터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펙터 회사의 신작들은 네. 뭐 때때로는 뭐 가슴을 설레게 하기도 네. 하고 이제 뭐 어쩔 때는 뭐 그냥 나왔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벤슨 같은 경우는 나올 때마다 좀 두근두근함이 있어요. 그리고 1981도 마찬가지고 그 몇몇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저희가 그 1982 이번 LVL 네. 모델을 리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둘은 정말 다르다. 그 형님이 막 구기 종목인데 다르다는 표현도 했었고, 그러니까 이 하이대를 굉장히 잘 다루는 1982 그리고 중저역대를 굉장히 잘 다루는 벤슨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그 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벤슨의 이제 스톤크를 하면서 네. 와, 이 톤이 엄청나게 많다. 그리고 이 벤슨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정말 벤슨만에서 느낄 수 있는 톤을 또 너무 잘 집어넣어서 이게 너무 기쁘면서도 내가 또 사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딜레이의 영역은 사실 네. 이거는 사실 시작하기 전에 좀 미리 깔고 가고 약간 네. 좀 까야 될 수도 있는 영역이긴 해요. 왜냐하면 딜레이의 영역은 사실 이미 좋은 선택지가 너무나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벤슨이 왜 딜레이를 했지? 나는 좀 의문이 들었어요. 리버브도 아니고 차라리 앰프 성향의 그쵸? 리버브를 잘 할 테니까 그쪽으로 해도 뭐 괜찮을 텐데 이게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런 방식은 요즘 쓰기에는 사실 뭐 약간 좀 올드스쿨이죠. 올드스쿨이죠. 완전 뭐 그냥 껐다 키고 탭 홀드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소리를 듣자마자 이거는 저희가 미리 들었거든요. 모든 게 그냥 용서가 됩니다. 그냥 그 이해가 되고 아, 벤슨 이거라고 싶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작 전에 그 말씀 드렸죠. 벤슨은 정말 중저역대의 마술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여러분 중저역대가 좋은 페달들이 반대로 말하면요 하이 영역대가 딱히 좋지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도드라지게 들리는데 벤슨은 그 하이 영역대도 굉장히 맞아요. 세팅을 잘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 중점이 워낙 더 뛰어난 거지 이거 놓치고 여기만 몰빵하는 데가 있는데 벤슨은 하이도 잘 살려놓고 여기를 굉장히 멋스럽게 그 EQ잉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걸 아까 저희가 듣는데 지나마자 아 따뜻하다. 근데 이 따뜻하다는 표현이 여러분 그 저희가 이제 라마 잼페달의 라마 딜레이를 정말 칭찬했었어요. 그 따뜻한 사운드에서. 근데 그거랑도 너무 달라요. 달라요. 다릅니다. 정말 그 이런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극세사 이불인데 도톰한 이불로 나를 좀 덮는 느낌? 저도 담요 생각했는데 네. 진짜 그런 느낌이라서 이 사운드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벤슨 앰프의 빈티지 테이프 딜레이 유닛과 버킷 브리게이드 기반 스톤박스에서 영감을 받은 벤슨 딜레이 페달은 디지털 딜레이 디자인의 다양성과 아날로그 에코 사운드를 결합합니다. 이 디지털 딜레이 페달은 30에서 1250ms의 방대한 범위를 제공하며 완전히 아날로그 스타일 딜레이의 다채로운 반복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사인, 스퀘어, 랜덤 세 가지 파형을 선택할 수 있는 LFO 섹션을 제공하며 코러스, 비브라토 스타일 등 다양한 사운드 스케이프 톤을 제공합니다. 테템포 스위치를 채용하고 있으며 페달을 누르고 있으면 폭발적인 오실레이션을 연출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외관부터 보고요. 이게 그냥 봤을 때 화면상에 그냥 검은색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빨간 느낌의 이 펄이 들어간 네. 이 외관이기 때문에 정말 예쁩니다. 이 실물로 보면 진짜 예쁩니다. 정말 예쁩니다. LFO 스피드 위상 변화의 속도를 제어합니다. LFO 뎁스 위상 변화의 깊이를 제어합니다. 피드백 딜레이 피드백을 제어합니다. 믹스 드라이 시그널과 딜레이 시그널을 믹스합니다. 타임 딜레이 타임을 설정하고요. 테템포 스위치 딜레이 타임을 테템포로 설정하며 홀드 시 오실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예쁘게 나지? 미쳤습니다. 미쳤다라는 표현밖에 떠오르지 않고요. 정말 외관처럼 아름다운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위상계들을 좀 만져볼 텐데, 네. 이렇게 스피드를 조금. 따라오죠. 좋습니다. 다음은 뎁스를 한번 만져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피드백도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네. 지금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뒤에 따라오는 소리가 와 그러니까 이 뭔가 그 물감으로 막 붓을 막 이렇게 흔드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직접 이게 몸으로 좀 받으면서 들으면 더잘 느껴지는데 몸으로 받치는 그 느낌이 되게 촉촉하게 잘 젖은 붓으로 막 이렇게 선을 긋는 듯한 이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 지금 LF 뎁스를 올리니까 이런 효과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디지털 딜레이인데 아날로그 느낌이 나잖아요. 여기서 아날로그 딜레이의 테일, 따라오는 테일의 모양과 이런 부분들을 자신이 만져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말
아날로그 딜레이 하면 사운드가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단점은 뭐냐면 뒤에 따라오는 테일 자체를 연주자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LFO 변형 노브를 사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은철 씨가 말한 대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네. 과하게 한번 걸어볼게요. 그럴까요? 물론 컨트롤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겠지만 자, 요런 변화무쌍한 사운드에서 굉장히 또 매력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피드백을 좀 줄이고요. 믹스를 조금 낮춰서 가볼게요. 맞아요, 맞아요.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떠한 특정 곡에서 이거 다 꺾어 놓고 완전 그 우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고요. 다시 좀 줄이고 예쁘게 꺾어서 네, 볼륨 더 주고 사운드를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이거는 와 이런 이펙터 있으면 리뷰가 굉장히 쉬워져요. 리뷰가 굉장히 쉬워지고 맞아요. 원하는 대로 이 컨트롤도 되면서 압도적인 사운드를 내주면 저희 표정도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리고 현 PD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런 페달들은 리뷰가 쉬워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때때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어떠한 페달들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얘가 좋다. 맞아. 어. 얘는 저희가 증명을 할 필요가 맞아요. 증명이 돼 있는 페달. 그냥 나 네가 나를 평가해 해봐. 뭐 돌려봐. 뭐뭐뭘 원하는데 나한테 뭐 시킬 거 해봐. 뭘 네 따위가 나를 증명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이게 참 재밌는 게 만약에 그 페달을 좀 의인화 시킨다고 하면은 그 페달들이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한 번씩 좀 그 생각하는데. 이 새끼 이거 쫄았네 약간. 그런 페달들이 약간 한 번씩 느껴져요. 그 사람처럼. 그러니까 뭔가 되게 자신 없는 소리인데 이게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근데 그거를 그렇게 했겠죠. 그 제작자가 그쵸. 요 스팟은 안 좋으니까 빨리 지나가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그 톤은 좀 소극적으로 만들고 좋은 톤을 좀 극대화시켜서 아마 그 제작자의 그 소극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이 벤슨 이번에 진짜 스톤크도 마찬가지고 이 자신 있는 애들은 뭐가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돌리면 돌리는 대로 나오고 오늘도 똑같은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벤슨의 딜레이 우려를 완전히 불식을 시켰고요. 굉장히 압도적이고 멋진 사운드를 저에게 전달을 해주었습니다. 은청 씨 먼저 벤슨의 딜레이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증명하다. 그
제가 주짓수를 지금 9년 하고 네? 4개월 4개월 정도 수련을 하고 있는데요. 주짓수에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벨트가 승급되고 그리고 뭐 실력이 올라갈수록 원래 그 주짓수 같은 경우는 벨트 승급 시스템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네? 블랙벨트까지는 이제 10년이 걸리죠. 근데 이제 그 모든 벨트 뭐니면 이제 그 벨트 안에서 이제 그라우 승급을 할 때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주짓수는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갈아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력 아니면 그 벨트를 맬 수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늘 자신의 벨트, 자신의 연차든 뭐 수련한 기간이든 뭐 정확하게 일단 벨트겠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레벨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승급이 되고 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블랙벨트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벤슨이 늘 자신들의 제품에 증명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검은색이네요. 블랙이네요. 블랙벨트네요. 저는 이제 블랙달람 아직 좀 남았는데 뭐 약간 또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벤슨을 약간 의심한 왜 이 타이밍에 딜레이 손 됐지 약간 좀 걱정했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초반에 제가 잠깐 이 벤슨 좀 까고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플랫폼은 사실 이제는 너무 좀 식상하죠. 식상하고 좀 사실 한철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있어야 돼요. 사실 뭐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이 톤을 들어보면 의도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나온 좋은 멀티 디지털 딜레이 많으니까 그거는 그거 쓰고 싶은 거 써라. 근데 우리는 요거 하나는 제대로 팠다. 정말 따뜻하고 맞습니다, 물감을 맞습니다. 뿌려놓는 듯한 소리 만들어놨으니까 너네가 이 소리는 그냥 우리 제품 거를 대체할 수 없을 거다. 이거 샀어라. 그리고 우리 벤스는 정말 따뜻함과 중저역대의 저거 아니냐. 이 소리는 우리밖에 안 난다. 이 소리 날라면 이거 샀어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계도 이제는 벤슨. 뭐 다양한 좋은 공간계들 많이 나와 있고 은총 씨의 말도 정확합니다. 정확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은총 씨의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소리는 여기서밖에 안 난다. 라는 게 여실히 증명된 시간이었습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20점 12점 미치겠다. 네, 진짜. 만점 역시나 받아갑니다. 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저도 이렇게 되면 지금 벤슨 왠지 존중 살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그 현 PD님이 말씀하신 벤슨으로만 페달보드를 꾸린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 딜레이가 안 나왔다면 그런 기대를 하기 힘들었을 텐데 네. 분명히 리버브도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코러스라든지 위상계도 그죠?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버브가 그냥 리버브가 아니고 이 굉장히 양질의 앰프 리버브 사운드라든가 아니면 어떤 룸 리버브 같은 거 그러니까 앰프를 만들던 회사기 네. 때문에 지금 뭔가 이 딜레이를 보니까 뭔가 좀 조짐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래 좀 편리한 사운드로 가고 있지 우리는 더 옛날로 돌아갈게 더 따뜻함으로 갈게 그래서 세트 만들어줄게 아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향후 벤슨의 다른 계열 이펙터 신제품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작이 나오자마자 또 다른 신작을 얘기한다. 이거는 뭐 브랜드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림원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